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그 사람들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막내 인생이 막 마구잡이로 막 이리저리로 막 흔들려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관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과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하고 또 이제 3장에서 다루게 될 본문은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시혼, 한쪽은 시혼, 헤스본 땅은 시혼, 왕이 시혼이고 저 위에 북쪽의 바산 땅은 이제 왕이 옥입니다. 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민수기의 내용이 나오죠. 이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 전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거죠. 신앙적인 것을. 그래서 모세가 그 전쟁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교를 하고 저는 그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한번 지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자, 여기가 에돔 땅이고 에돔은 점령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말라 그랬죠? 모압 땅도 욕심내지 말라 그랬죠? 이건 에서에게 준 땅이고 이건 롯의 자손들에게 암몬 땅도 준 거기 때문에 지나만 가고 여기랑은 이 땅은 욕심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또 우리가 사명의 땅도 아니고 어제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은 이 헤스본 이게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면 여기서 쭉 흐르는 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데 사해로 다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요 사이 암몬과 모압 요 안쪽에 있는 땅이에요. 좀 이렇게 구분해 놓은 지도를 보면 요 초록색, 예, 네? 그죠?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예? 네? 여기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안쪽이죠? 안쪽 땅이 요 안쪽 요 땅. 고땅은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고땅까지가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약속의 땅이고, 저 땅에 누가 들어가요? 세 지파가 저 땅을 차지하잖아요. 예? 세 지파. 누굽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보죠? 누구예요? 저 제일 꼭대기에. 르우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갓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세 지파가 이제 이 땅을 세 지파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제 고기인데, 헤스본이니까 남쪽. 오늘은 이제 요, 예? 요 헤스본이잖아요. 헤스본. 남쪽. 왕이 아모리 사람, 시온이라는 사람. 이거 끝나면 3장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사람은 북쪽에는 바사랑 옥하고 이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저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전쟁 중에 지금 오늘 보면 어디를 다룬 거예요? 남쪽 점령하는 그 얘기를 한 거죠. 단지 무슨 이스라엘이 역사 교육하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 전쟁 이야기를 해주면서 회상하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2장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2장에서 쭉 읽을 때 보면은 에돔 땅 지나갈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또이 모압 땅 지나갈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암몬 땅 지나갈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세밀하게 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관해 가세요.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오늘 이 시온과 전쟁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삶을 다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고, 시온 땅도 하나님 주시기로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로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세요.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직접 전쟁을 한 것은 누굽니까? 싸운 거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뭐. 그죠? 모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한 거 싸운 거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전쟁을 안 하려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모세의 지도력에 따라서 싸운 거죠. 시원하고. 그래서 이긴 거죠.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라 그래. 이 일을 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누가 다 이걸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 계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쪽 시온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운 이야기죠. 일반 역사가들이 이걸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그냥 다 전쟁 이야기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간의 역사, 배후에 누가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일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죠. 예?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뭐 우연한 사건들이 막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그냥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이 싸움도. 우리가 이겨서 저 땅을 차지했지만은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게 아니다. 교만이잖아요, 사람이. 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 뭐라 그래요? 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 넘기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예? 하나님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모세의 신앙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죠, 설교.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신학을 연구하고 언어와 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어?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게 설교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모세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너무 신비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도 안 되는데,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먼지도 안 되는 거 참, 그 안에 살고 있는 정말, 예? 나 같은 자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선하신 길로 그것도 예? 폭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생각하니까 신비하고 감사하고 그 깨달아서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 그랬죠? 시편 8편에 밤에 내가 하늘 별을 보다가 그별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 그냥 별만 보고 온게 아니라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저 우주로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뭔데 이 땅에 미물도 안 되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그 감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영성이 있고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왜?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계획 속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되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왜? 누가 나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지혜를 탁 주셔서 내 인생에 살아가기도 하나님이 탁 이렇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요. 그걸 모를 때는 좀 힘들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고,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왜또 이게 다잘안 되냐, 그러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러고. 이게, 이런 신앙이 없으면 불평불만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주권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이 안 나고 되게 감사하게 돼. 왜?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주신 거예요. 원래는 바사나 오가고 평화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가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예? 공격을 해.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도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 계획하시고, 예, 하나님 오늘 찬송 아까 불렀어요. 여호와는 예? 나의 목자시니 우리 그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라 그랬죠. 예? 조그만 일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고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이건 아직 어린애 신앙이고 아, 이 모든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믿게 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 왜?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런 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믿는 사람,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몰라. 그리고 저기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 계시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이실론이라 그래요. 이실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가지고 영지주의가 막 판을 치면서 이 사회에 범신론이 팽배합니다. 동양이나 이쪽에서는 그냥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지나친 숭배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지나친 숭배 자연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주관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시고. 그건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초월하시기도 하시고 내재하시기도 하신다래요. 예? 이 범신론, 이실론은 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초월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다 섭리하고 계세요. 제가 이 과학자들 얘기도 하면서 그랬죠. 뭐로 멸망하고 지구가 뭐로 핵폭탄으로 멸망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멸망할 수도 있고, 뭐 행성이 떨어져갖고 행성 충돌로 멸망할 수도 있고, 막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진다 그랬어요? 안 벌어진다 그랬어요? 안 벌어진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뭘 걱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역사도,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전쟁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옛날에 6.25 사변 일어날 때, 총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 뽕뽕아지 깨지고 싸우고, 다 이러다가 이 전쟁 나고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러나,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오늘 이 장을 쭉 읽어보면은 모세가 광야길 지나서 에돔 땅 지나고 모압 지나고 저기 암몬 지나고 또 여기 저 헤스본하고 전쟁을 하고 바산왕 옥과 전쟁을 하고 이 내용이 2장 5장 2장 3장이거든요. 전부 그 내용 다섯 개. 이제 세 민족은 치지 말라 그랬고 두 민족은 쳐서 점령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두 민족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죠? 2장 1절.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24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또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모든 일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도 점령해서 뺏고 모압도 뺏고 암몬도 뺏고 다 뺏어야지.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말아라 했죠. 그건 너에게 아니요. 저 사람들에게 준 거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놈들 다 거인인데 올라가 싸워봤자 우리 다 죽는다. 어? 열 명이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났어요. 결국 열 명 그 부정적인 얘기한 열 명은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을 다 그 또 하나님이 이제 싸우지 말고 광야길로 가라 그랬더니 또 갑자기 싸우겠다고 또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또 올라가서 또 싸워. 그래가 어떻게 또 쳤어요. 거기서 그 가데스바네야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러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와가지고 출애굽 이세들이 이제 저쪽 헤스본 땅 이걸 다 점령할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때 교훈을 얻어가지고 큰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세상 바라보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 다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 같다. 길로 비유할 때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했지만 매뉴얼과 같다. 오늘 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매뉴얼 아시죠? 매뉴얼. 네? 뭐 핸드폰이나 뭐 사면 어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그거 보고 하는 사람 없지만은 맨 처음에는 그거 보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기계를 잘 못 따라가지고 우리 집에 뭐 선풍기를 사오거나 텔레비전을 사오거나 그러면은 그걸 다 설치를 하고 뭐 채널을 싹 스캔해가지고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다 누가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제 귀찮아서 안 해. 뭐 조립품 사다가도 그냥 거의 다 조립하지. 예? 나 이걸 읽어봐도 조립을 잘 못하겠어요. 이걸 보고. 예? 그리고 잘하는 사람 잘하더라고요. 촉촉촉. 예? 잘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몇 달 혼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뭐 와서 이제 애들도 그러니까 테레비 하나 사놓으라 그래가지고 가서라 샀어요. 그게 왔는데 그게 그냥 켜지는 게 아니더라고. 뭐 또 그 다 해놔야 돼요. 뭐 채널 스캔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해본 적도 없고 아이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 책을 이제 내 태어나서 매뉴얼 책 그렇게 다 읽은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영어로 써 있잖아요. 깨끗한 글씨로 쫙 써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해봤어요. 아이 귀찮고 막 눈도 아프고 지금 하나하나 해봤더니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쫙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예? 그때 내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 다 하면은 귀찮고 막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다 하니까 진짜 딱 텔레비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딱 목적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게 매뉴얼과 같다. 우리 인생이. 우리 죄성이 예? 육체 욕 탐욕과 욕심과 죄성이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딱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힘들고 불편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씀대로 다 그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무슨 트릭을 쓰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 말씀대로 사는 건 망합니까 여러분? 예?
맨 처음 망할 수도 있어요,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결국 잘 돼요. 네? 결국 하나님이 다 일으켜주세요. 왜? 이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그 주제가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니네가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거리시 복을 받고 나오죠 이제 좀 이따가 이 말씀이 예? 매뉴얼대로 근데 이게 불편해 세상하고 잘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 묵상하면서 제가 그 예? 그깨 같은 글씨를 탁 영어로 된 글씨를 읽으면서 하나 해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삶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다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려면 말씀 알아야지요. 응? 매뉴얼 책을 읽듯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요. 묵상하고 그죠? 큐티하면서 읽으면서 또 배우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매뉴얼이다. 말씀대로 삶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길로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래서 일단 이 남쪽이 땅을 이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음 주에 이땅 주시는 것을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두에 벌써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시작. 아멘.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어떻게 얕보고 깔보고 그런 대상이 되게 하지 않고 천하 만민이 어떻게 돼?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네 명성을 듣고 떨게 하겠다. 나중에 여러분 저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몰고 이제 이거 이 신명기 끝난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갈 때그 정탐꾼 두명 보내잖아요. 예? 그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간담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 저 사람이나 하나님한테 우리 맞아주고 에? 그렇게 될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 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인생길 가는 동안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